예,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의 인기 코너죠. 노정열 장현주의 사건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서. 노정열 방송님께서 뭐 언덕에 안 사세요? 요즘에 언덕에 사는 게 대통령이 언덕에 살기 때문에. 아, 그게 저 말씀에서 아래쪽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본색이 드러나신 건데요. 본심 본색. 아. 저희는 사건 본색인데 아. 앞에 우리 박 박사님하고 두분 진행하는 거 보고 네. 참 우리 나라도 걱정이지만 외교 국방 이쪽도 참큰 걱정이다 이런 생각 네. 계속 들었습니다. 언덕 위에 사니까 중국도 이렇게 내려보고 미국도 내려보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은 이제 언덕에 청와대가 원래 언덕은 아니었는데 거의 네. 인왕산 위치니까 언덕에 가셔갖고 한남동 그 공간 거기를 왜안 가는 거야 도대체? 그 김건희 씨가 소개한 업체에서 잘 내부 공사를 못 하나? 예? 할 거. 네티즌들이 퇴근할 때 보니까 뭐 탱크가 지나가더라 그러면서 또 집으로 가실 것 같다는 그런 패러디들이 많이 나오고 아, 있습니다. 정말요? 네. 퇴근할 때 보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던데 네. 하고 집도 가고. 거의 전화로 지시하고. 네. 전화로 지시하고. 아, 또 밖에가 위험하니까 또 다시 상황실로 갈수 없고, 위기관리 센터로 못 가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장 변호사님, 아까 제가 말씀, 장 변호사님 오시면 제가 여쭤본다 그랬는데, 그 우리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크게 안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노정열 방송이 좀 늦으셨으니까 좀. 예. 그 이준석 당대표가 그 신청했잖아요. 가처분 네. 꼭 어떻게 될것 같아요? 법률가로서 사실 뭐 네. 반반이라고들 대부분 얘기를 네, 글쎄 말이에요. 하시는데요. 네. 그 저도 이제 당에 있을 때 가처분 사건을 이제 수십 건을 처리해봐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저는 인용 가능성에 약간의 무게는 싣고 있기는 아, 그래요? 합니다. 예.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네. 왜냐하면 사실 정당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네. 늘상 개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사소한 하자라든지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치유됐다라고 본다면 네.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대부분 법원의 판단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언제나 정당과 관련된 거는 뭐 판단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제 결정문 항상 읽어보면 네. 중대한 침해가 있다라든지 뭐 정당법이나 헌법을 위배한다고 보이는 뭐 현저한 절차적 침해가 있든지 이러면은 분명히 개입해서 가처분을 받아주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당 관련된 가처분 절대 인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될것 같고 핵심은 핵심은 사실 민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네. 민주적으로 뽑혔잖아요. 나름대로 투표를 그렇죠. 통해서 그런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 그래서 사실상 해임되는 거. 아. 그게 지금 좀 핵심 쟁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의 절차들이 뭐 위법하거나 또는 꼼수거나 무리하게 갔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히 판단을 할 거고요.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각 결정문에 국민의힘에서 모든 당원 당규를 잘 지켜서 기각입니다. 이렇게 안 나올 안 거예요. 나오고. 그렇죠. 기각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고 당원 당규를 어겼지만 정당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번에만 기각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결정문을 보고 그래 비록 기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결정문을 봐라. 예. 사실상 내 얘기를 다 들어줬다라고 또 언론전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자기한테 다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던진 네. 패겠죠. 그럼요. 네. 만약에 우리 장윤정 변호사님이 판사다. 네. 그럼 판결문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야, 니네들 이렇게 해라 라고. 저는 네. 진짜 만약에 기각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뭐 위법한 절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비대위의 요건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가 들어와야 되는데 비대위라는 이제 정답을 딱 정해놓고 우리는 모두 이제 비상 상황으로 들어가자 비상상황이야. 이제 어. 이렇게 비상상황을 만든 됐잖아요. 거죠. 네, 선후가 완전히 바뀌었던 이런 정황들 네. 분명히 판단을 할것 같아요. 아, 법원에서요? 예. 네, 그리고 일단 이 사건은 지금 가처분일 뿐인 거고 이제 우리가 네. 본안 소송이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비대위로 가는 절차가 무효였다는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걸또 따로 낼 수가 있어요. 남부지법에. 이건 가처분은 좀 부가적인 소송인 거니까요. 가처분 한 일주일이면 나오죠. 예, 17일 날 한다고 그러더니. 예, 17일에 신문 절차. 아, 그러니까 재판을 신문. 연다는 거거든요. 17일에 열면 네. 며칠 내로 뭐 그날 당일에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는 본안 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절차는 뭐 장기전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표를 계속 흔드는구나. 근데 이준석 전 대표도 네. 마냥 또 낙관할 수만 없을 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수사 기소가 남아 있고, 경찰. 예,
성매매 의혹, 예, 아, 접대 의혹, 성상남 의혹. 그것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기에는 네. 현재 지금 영화의 몸이 돼 있는 저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네. 이러저러한 정황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애초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죠. 하여튼 뭐 복마전이구만. 네. 되게 네. 집권여당 이렇게 복마전만 해. 그러니까 헌정사상 이렇게 세 달 만에 그렇죠. 난맥상을 보인 정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네. 하여튼 뭐 근데 열심히 하세요. 정당은 정당이니까. 네. 자, 우리 저 우리 노정열 방송인 그다음에 장윤주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심리 분석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 좀 들었는데 하여튼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가 연이은 대통령 협박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암살이라는 협박글이 올라오고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는데 인터넷에 올라서 윤석열 대통령 테러 협박글 이런 글들이 자꾸만 올라오는데 자 이거 뭐 잠실 운동장에서 폭탄 테러를 암시한 글까지 있었고요. 제가 지금 잘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실 네. 뭐 제가 무슨 사회학자나 이런 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네. 그냥 일견 그냥 일개 국민으로서 얘기를 해보면 네.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이 요새 마음에 화도 많고 아. 분노도 많고 아. 스트레스도 많은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점점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그 아.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지금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이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언뜻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취임식 5월 달이었는데 취임식 때 뭐 폭탄을 테러하겠다 이런 글도 한번 올려가지고 그때 이제 뭐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글을 올렸던 적도 있었고 뭐 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지금 아크로비스타 그 네. 사저를 폭탄 테러하겠다 뭐 테러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새 그런 IP 추적이라든지 네. 인터넷 수사들은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글을 올리면 생각보다 빠르게 경찰에서 잡힙니다. 근데 잡고 보면 대부분은 뭐 그냥 장난삼아 올렸다든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올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자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가긴 하는데 일단 이런 협박이라든지 테러성을 암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형법상으로는 협박죄라는 것이 있나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했을 때 되는 거예요. 협박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했을 때 이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협박에서 나아가서 뭐 돈을 요구하면 이제 공갈이 되는 네. 거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을 수단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는 또 다른 범죄가 되는데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거는 이제 협박죄로 볼 수 있죠. 역대 대통령 중에 특별히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이 굉장히 꽤 이어지는 케이스로 검거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뭐 제 기억에는 그렇게 흔했던 일은 처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이선영 정부에 대한 이 분노와 실망은 알지만 가장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범죄이고 안 되죠. 네. 다만 또 이 용산 집무실과 대통령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런 헌정사상 유독 나한테 집중될까? 나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노선을 바꿔야지 이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제가 알기로 한 번 정도 딱 했다고 해서 바로 저 형사처벌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럼요. 여러 번 했다든가 고의성이라든가 그렇죠. 악의성이 네.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이 피격을 계기로 잘못된 표출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예. 네. 이웃나라에서도 저렇게 전 수상이 피격도 당하는구나 해서 만약에 이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한다는 거는 저는 어떤 생각 때 봤냐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동정심을 얻고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냐고 생각할 정도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좋게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뭐 민주주의 국가고 그럼요. 뭐 정당하게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표출해야지. 박근혜 대통령 사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이승만 전 대통령 사례도 있었고 우리가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상당히 뭐 우려의 표명들을 네. 하시는 거네요, 두 분.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네. 민주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아, 이런 그런 이제 올리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 같이 이게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이면 그거 어떻게 풀긴 풀어야 될까요? 저 그게 이제 건강한 방향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냥 권투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 배기 싫어 정말. 그거 어떻게? 아니 종종 집회 있으니까 집회에 나오셔서 구호를 정당하게 외치세요. 아. 뭐 이상민 장관 탄핵하라. 아. 이 정도면 3개월 만에 20% 중반 나왔으면 아. 선수를 따지면 레드카드 퇴장을 아. 요구하는 것이니 퇴진해라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저 살해 협박 혹은 이런 그 위해성 글을 올리는 거는 아. 우리 민주시민의 태도로서는 원치 않는 겁니다. 또 술 드시면 또 화병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방향으로 표출하시는 아. 게 맞고 아.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가 있죠? 토요일도 있다고 청계광장에서 네네. 아, 안 나가십니까? 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너무 많이 나간 어차피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요. 어차피 블랙리스트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글은 정리를 할까요? 다, 예. 하여튼 뭐.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인하대학생 아 곧 들어가기 전에 잠깐 네 채팅방에 인대천님이 노종렬님의 의견도 일리 있네요. 자작극이라 그런 분도 있네요. 자작극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심을 얻게 하기 위한 발로일 수도 있다 일부. 도초의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그럼요. 거 정확히 얘기하시는 건 흉흉한 거네요 이거는. 하여튼 뭐, 뭐 그런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이제 청보르님 노정열 쌤 장 변호사님 이렇게 이름 올려주셨고 두 분 반갑습니다. 강우준님이 노정열이 노정열님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장 변호사님 팬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예, 장 변호사님 만세. 뭐 아직 젊으신데 만세가. 글쎄 말이야. 백세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 변호사님 하트 있는데 내가 하트를 네. 만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그 인하대학 얘긴데요. 네. 이것도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그렇죠. 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 사건이 있는데 가해 학생이 깨어보니까 집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하여튼간 이게 아무래도 그 논란이 되는 분이 그 부분이 살인죄를 처음에는 살인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렇죠.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네. 일단 경찰에서는 중간간 치사 그러니까 네. 살인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중간간 치사로 일단은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는 이제 보강 수사를 펼쳐서 네.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사냐? 살인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치사하고 살인은 뭐가 다르죠? 아유 완전히 다릅니다. 형량도 다르고요. 어떻게 달라요? 피해자가 일단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완전히 갈리게 되는데요. 일단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까지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치사가 되는 거고 거기에도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강간 살인이 됩니다. 살인 죽였다 이거죠. 예, 의도적으로. 그렇죠.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아마 그 예전에 한때 권위주의 시절에 이 대공 수사당국이나 이 사법기관에서 써먹던 게 미필적 고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면 맞아. 누군가는 죽겠지, 죽을 수도 있다. 그 상태를 내가 허용하고 인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간 적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또 그런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이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 고의까지도 내가 가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학생은 그렇게 검찰이 의제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이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뭔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서 사망시켰다. 이제 이런 의도, 이런 얘기인 거고 그 사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고의,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잘 주셨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인식하고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이제 용인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이제 그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이제 인정해서 일단 기소를 하게 된 거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까지 잘 유지가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이제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또 잘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근데 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분이 사실은 법이라는 것도 죄를 뉘우친다거나 자백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참작이 되잖아요. 네. 이분이 마치 심신상실이나 미약을 강조해서 깨어나보니 나는 정신이 없었다 이쪽으로 지금 가는 것이
괘씸하게도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기관에서. 그럼요. 지금 와서는 이제 드문드문 기억이 나고 당시에 술이 취했었기 때문에 깨어보니 자취방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마치 이제 주취 감형을 좀 의도하는 게 아니냐. 오리발냄이는 거네. 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사실 저도 이제 형사 사건 많이 하다 보면 피의자들이 또는 이제 피고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그거예요. 뭐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너무나 명백하게 본인이 했던 행위들이 막 영상이 찍혀 있고 이러니까요. 안 했다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들을 특히 많이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치인들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기억이 안 난다.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믿기는 어렵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CCTV 같은 데 보면은 그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고 그 가해 남학생이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런 영상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주치감형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가중처벌 돼야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술 먹었다라고 해서 감형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그쪽으로 많이 그죠? 아유 그럼요. 오히려 가중처벌하거나 아니면 더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럼요. 왜 그렇게까지 심신미약 상태를 스스로 야기를 했느냐. 그렇죠. 거기까지도 가더라고 국민들의 이 정서가. 근데 왜 이런 사건이 이 대학 사회에서 일어난 건데 자주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심각한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다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창문에서 추락을 하고 한 1시간여 이상을 살아있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더좀 충격적이에요. 알몸인 상태로 이제 떨어져서 의식이 돌아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캠퍼스 내였기 때문에 그 이른 시각이었고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그거를 알면서 도주해서 자취방에 가 있었던 그 가해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 피해자 옷까지 챙겼다면서요? 옷을 챙겨가지고 갔죠. 근데 여러 정황상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분께서는 이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워낙 정통하시지만 정치 현안도 많이 정통하시잖아요.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하셨으니까.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좀 해볼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는 건 거의 뭐 그렇죠? 의외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권리당원들이 70%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75에 가깝죠, 현재. 75에. 그리고 그 계속 문제 코골이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20%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식 의원이 4.5 정도 한 자리. 이게 참 물론 권리당원입니다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안티가 꽤 있었잖아요. 내부에서도 그냥 뭐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나오면 나 안 나온다. 뭐. 그 말 자체가 역효과를 일으키고 일부 비개혁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늘 하는 보수 신문에서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 세게 밀고 나가다 역풍 당한다. 그 말 믿는 일부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169명 중에 그 내노라는 몇 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은 나오지 마라. 그 말 자체가 역풍을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그냥 다 필요한 사람들 나와서 1차 예선 거치고 결론을 봤으면 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같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하면 될 걸. 그렇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누군 나오라 말을 하느냐 미리 그런 의원들이 꽤 됐습니다. 대여섯 명이나 됐습니다. 뚜껑을 까보니 대선 지선의 패배는 이재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2년 전에 180석을 몰아줬는데 2년 2개월 동안 뭐 한 거냐 니네 민주당.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다시 돌이켜보면 이런 윤석열이라는 카드에 대해서 그래도 24만 표를 진 거는 이재명에게 가능했다. 그 7명, 8명을 결선 투표 없이 1차에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는 고만고만 하지만 그래도 성과를 보인 이재명이 낫게 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중에서 이재명이 낫다는 민심이거든요. 그거를 못 잊고 그걸 바짓가랑이 잡아서 안 나오면 자기들이 당권 장악해서 내년 내후년에 있을 총선까지 자기들이 지분을 확보하려는 그게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여론 특히 당원과 민심의 거센 질책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수도권까지 경기 서울 합치면 거기 안 했지 아직 더 안 했어요. 인천은 했는데 인천했습니다만 인천 호남은 어떻게 나올까요? 호남이 참 호남은 궁금해. 지금 송갑석 의원이 자기 지지 기반이지만 워낙 표가 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6등, 7등, 8등 계신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과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의 정책 철학과 민주당이 나갈 바를 제시했으면 점수가 더 나왔을 텐데 거의 다 한 목소리로 이재명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왜 내부 총질하냐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네. 우리 민주당원들이 보기에는 네. 태산 같은 적을 놔두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의 마음에 안 드는 흠집이라든가 이걸 자꾸 끄집어내니 네.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친명 대 비명 4대 4였는데 고민정 의원 제하고는 비명계 의원 세 분이 하락세로 6, 7, 8등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첫 주에 할 때 잘 돌렸어야 되는데 민심을 보고 이거를 계속 나가다가는 박용진 의원도 지금 그 상태인데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네. 아, 그 박용진 의원도 10% 가는 겁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 10% 가듯이. 그렇게 그런 거 안 되겠지만 사실 박용진 의원에게 이 몰린 20%는 사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이 향수가 담겨있는 표지 저는 그 표 자체도 박용진 의원을 온전히 졸아서 좋아서 20%가 나왔다고 생각 안 해요. 장 변호사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지도부가 되면 뭐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되면 어떤 걸 보여주겠다. 뭐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 뭐 전망이 어떻고 비전이 어떻고 이런 걸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대선 지선 이후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이재명 책임론이었잖아요.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그것만 얘기를 하고 내가 안 나올 테니까 이재명도 나오지만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유치한 좀 없어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바꾸겠다. 내가 당선돼서 그래. 내가 그렇지, 이겨서 그렇지. 하겠다가 아니라 나도 안 나올 테니까 너도 나오지마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가는 것 자체는 그 더 키워진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정책을 네, 경쟁하고 그렇죠. 네.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하고 당원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거기서 더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바른 방향으로 갈 텐데 그냥 한 사람만 놓고 누구 책임인데 그 사람만 안 나오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 뭐 그래요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이재명이 안 나오면 그러면 나와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안티와 네거티브로는 패배한다는 걸 이번에 네. 아주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그 자기네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원이나 국민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이너서클 문제예요. 자기네들끼리 저녁에 술 먹고 네. 밥 먹으면서 아 이재명은 안 돼 이거 다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냥 또 저쪽 사람도 좀 만나겠지. 지네들 교류해야 되니까. 검찰에서 수사 들어갈 거야. 이재명 끝났어.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야비하고요. 네. 예, 우리 동지가 있다면 비를 마실 때 같이 맞아줄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검찰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처 장관 차관급에 얼마나 많은 검사들을 심어놨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수사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인 겁니까? 그렇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지금 프레임에 오히려 낚여가지고 정말 비겁한 거예요. 170석이 아깝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네. 장 변호사님도 그 당원 80조인가요? 네. 기소 부분은 그거는 제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당에 있었잖아요. 아, 당에. 예, 아예. 문재인 예, 저 한 4년 정도 당에 있었기 때문에. 집권 여당 때. 시절. 아, 예. 아, 그때 좋을 때였네. 예, 대통령 되고 나서. 예. 좋은 시절이었죠. 집권 여당 시절에 이제 당에서 예. 당내 변호사 역할을 했었기 아, 때문에. 그러세요? 그 당원 80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네. 아니에요. 마치 그래요?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을 위해서 갑자기 나온 얘기인 글쎄. 것처럼 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프레임을 또 짜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당 내부에서도 이게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정치 탄압 이런 걸 떠나서 네.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그렇죠. 게 있는데 이 기소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우리가 공당인데, 네, 공당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래서 그럼에도 당시에는 물론 이게 만들어질 때는 뭐 야당 시절에 만들어진 거긴 해요. 그 당시에 2016년 정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예전 대표였을 때 그때쯤에 야당일 때 만들어졌던 건 맞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해요. 이제 우리가 그 논리를 여당일 때는 기소만으로 좀 책임지는 게 여당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야당이 됐으니까 바꾸는 거다라고 했더니 이거 만들어진 거 야당일 때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야당일 때 혁신 과제로 들어왔던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된 후에도 계속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엔 이게 들어왔지만 이거를 기소만으로 이렇게 정지시키는 거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상 맞지 않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늘상 있어 왔지만 아, 그때는 별로 수면으로 못 나온 것이 그래도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좀 더 그때는 좀 검찰하고도 좀
겸손한 모습 보이고 뭐 그런데 좀 더 낮은 자세로 가는 건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원래가 전당대회를 시즌으로 해서 당원 당규들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항상 이 얘기들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마치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또 이재명이 등장하는데 이재명 후보 방탄용 무슨 개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팩트체크를 해야 돼요. 특히 박용진 의원 본인이 대선 후보까지 나오셨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팩트체크를 정확히 해서 지금 장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재명 공격용으로 쓸 게 아니라 정상화된 정당과 이 행정부의 관계를 설정할 때 또 아까 말한 헌법의 대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되는데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에 몰두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우리 박용진 후보. 아... 제가 보기에는 노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박용진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만 노선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 박용진 후보, 아, 나 이재명 좋아요. 그러면... 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더라도 그럼 제가 원칙, 안 되잖아. 원칙대로. 사람으로 가지 말고 시스템과 제도와 정책과 비전으로 가라. 박용진 의원 얘기하는 거랑 조중동 얘기랑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거 따라가다가 이제 정작 우리 진성 당원들, 권리 당원들 그리고 상식적인 국민들한테 외면 받습니다. 아, 또 계속 얘기하더라고. 셀프 공천하지 않았느냐, 박지원한테 전화하지 않았느냐. 그거 언론에 나온다고 그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박용진 의원은. 이게 언론이 갖고 노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얘기하면 보도해주고 또 얘기하라 보도해주고 그런 보도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언론에 조금 잠잠하더라도 자기 실력을 키우시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강훈식이 좀 괜찮은 거예요? 강훈식. 강훈식 의원은 스탠스가 그래도 이제 둘 다 챙기는 듯한 모습으로 조금 더 득표를 하고자 하는 전략이죠. 장현진 변호사님 뭐 의미 있는 웃음을 나 강훈식이 아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렇지 않고요. 강훈식 후보로서는 지금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단일화나 이런 요구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완주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죠.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 좀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고 본인의 좀 정책이라든지 갖고 있는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국민들이나 당원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뭐 당연히 지금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강훈식 후보로서는 단일화할 이유 자체가 없죠. 단일화는 바보지. 그렇죠. 바보. 네. 박용진으로 단일화를 할 텐데.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더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없죠. 지금 현실 판세를 분석해보면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7등, 8등에 계신 4%대에 송갑석 의원과 고영인 의원은 아, 최고위원들? 예, 끝까지 완주를 하셔야지 두 분이 뭐 사퇴를 해서 윤영찬 후보에게 몰아줘서 한번 5위 안으로 지속하는 이거 큰일 날 발상입니다. 지금 윤영찬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관전 6위에 있으니까요, 현재는. 관전이니까. 5위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이낙연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근데 대의원들 가면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대의원들은 좀 조직표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대의원 반영 비율이 30%니까요. 아. 네, 그리고 권리당원이 40이고 일반 여론조사가 25%예요. 아. 그다음에 일반 당원이 5%고 이렇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는 마지막 날 하는 거라서 뭐 30%니까 어느 정도 반전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대세는 일단 그때까지 굳어진 상태일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내기입니다, 내기. 얼마를 걸고? 거세요, 오늘. 한 10만 원 정도 걸겠습니다. 오! 무조건 현재 상태로 5위까지 정해진다. 아, 그래요? 네. 10만 이거 이제 원래 방송에서 내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유튜브니까. 공중파에서는 안 하는데. 장 변호사님은 뭐. 10만 원 거셨는데. 딴 걸로 우리죠, 스태프들이랑 점심이라도. 예. 하여튼 뭐. 그 지금 순위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인데 네. 아, 박찬대 서영교 의원이 막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 왜냐하면 이제 고민정 의원에게 비명계 중에서는 그나마 윤영찬, 고영인, 송갑석 의원보다는 현장 연설 잘해요. 차분차분하게. 고민정이. 이 전당대회는 현장 연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역시 방송인 출신이라 잘하고 아마 이 뿌리 깊게 그래도 오세훈을 이긴. 고민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점. 아, 대단한 거 있거든요. 그렇죠. 이 오세훈을 이겼다는 거는 간발의 차로 이겼어요. 그렇죠. 몇 천표 차이 안 났는데 거기다 이제 또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광이 거기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박찬대 서영교 의원 좀 분발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하고 같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들의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들더라고요. 네. 권민정 의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뭐 개인적으로 뭐 완전 잘 알지는 않는데 완전 잘 알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 당에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예. 당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당 의원들 어. 관련해서는 뭐 아.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판세를 보면 네. 사실은 참패예요. 누가요? 비명계로 보면 8명 중에 아. 4명은 입성을 한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아직 없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네, 지금 그러나 지금 제가 내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왜냐? 지금 몇 차례 연설을 하는 거 보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전히 자기 실력과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누구 끌어내리기 발목 잡고 누구 탓하고 있으니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니 그렇죠. 정상적인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기에 아, 금배지도 알고 저렇게 할 소리가 없나? 5분 동안에? 그게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반사이익으로 먹고 살았던 아유, 거야. 그런 정치는 우리 민주당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갖고 다 됐거든 사실상.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5분 동안에 사실 윤석열 얘기만 4분 동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그리고 1분 동안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반 이상을 누구 책임 탓하고 이러고 있으니 정상적인 당원들과 국민들이 아, 그 사람 찍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타성에 많이 젖어있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 하여튼 민주당이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참 느끼겠더라. 발언 하나, 이 대선 경선 과정, 이번에 또 지선 과정, 이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을 봤을 때 진짜 민주당 진짜 바뀌어야겠다. 그러니까 들어요. 민주당 그 지도부나 당직자들이 우리 열성 당원들 수준을 못 따라가요 지금. 맞아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 말씀 동감하고요. 그리고 뭐 대선, 지선 민주당이 다 두 번이나 참패를 했지만 네. 그 참패한 과정에 사실 책임이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있나 그렇죠. 이런 걸 대묻고 싶어요. 오히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지역의 수많은 우리 민주당 후보들 이번에 이제 낙선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SNS나 이런 데다가 지방선거 이제 패배하자마자 올렸던 일성들이 대부분 다 제 탓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해서 선거에 졌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 보고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후보들 중앙당에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맞죠.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다 자기 잘못이래요. 그런데 오히려 중앙에 책임이 있으신 것 같은 분들은 아,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그때 몰랐고 누가 나와서 이재명 때문이야. 네. 이재명이 공천받아서. 네. 이재명이 공천에서 개항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진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많은 얘기는 네.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탓이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고쳐보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좀 더 다가올 텐데 맞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뭐 유체이탈입니까? 한 발 빼고 너만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가 않죠. 우리 권리당원들이 수준이 굉장히 그럼요. 높아요. 그렇습니다. 높아요. 네. 125만이 되고 저희 집에도 권리당원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아, 저는 말고 저는 뭐 방송을 하니까 여러 고우리님 권리당원 대의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리벤님, 백옥경님, 이순자님, 이순자님은 누구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네.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 또 리벤님, 고우리님, 백옥경님 계속 얘기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정열, 그 장현주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글도 있습니다. 아유, 네. 오바마님 거는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예. 유용화 앵커인데 네. 유희용 앵커입니다. 아, 근데 내용은 아, 목소리가 참 좋네요. 아니, 차분히 진행하는 모습. 아니 이게 치다가 급하게. 네, 예. 함자는 중요하니까. 네. 유용하게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보랏빛 향기님, 또 뭐 청보리님, 서미경님. 아, 우리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9시 반이 됐습니다. 하여튼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인기 코너인데 목요일 날 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두 분 변호사님하고 우리 방송인인 노정열 씨하고 많은 내용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 변호사님께 한번 법조인이니까 뭐요? MB를 풀어주려다가 지금 여론도 안 좋고 물난리 때문에 MB 8월 15일 날 못 나옵니까? 자, 만원 내기. 이거는 만원인가요? 나는 못 나온다.
확실히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예. 사면 카드는 어떻게 보면 지지율 반등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렇지. 뭔가 국민 통합, 뭐 경제 위기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뭐 MB와 김경수 전 지사 막 같이 뭐 이렇게 사면 이런 카드를 쓰려면 그 전에 얘기가 좀 없었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걸 대선 때부터 메아리처럼 계속 써먹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지겹고 지치고 식상하고. 정치를 또 잘했으면 또 그나마 네. 봐주는데 이제는 사면 카드를 써도 이게 지지율 반등 카드가 될지 오히려 지지율을 더 깎아먹을지 아마 확신도 안 쓰고 판단이 안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그 윤석열에게 압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밖에는 나오는데 나는 왜 못 나옵니까? 갑자기요? 그러실 것 같아. 에이고. 근데 뭐 일단은 그 이제 어제 뭐 이재호 뭐 상임고문도 그렇고 벌써 MB 계열 분들은 많이 좀 화가 나시고 언짢아하시는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지금 MB 쪽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죠. 검찰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 부인 이름이 뭐지? 김건희 씨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부 권력 투쟁에서 MB가 밀린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그렇죠. 안 밀렸으면은 어떻게든지 사면시키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호 그 양반이 하여튼 막 뭐라 그랬잖아요. 이거 네.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밖으로는 아유 지지율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했겠지만은 제가 생각엔 내부 권력 투쟁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아무튼 왜냐면 다음 주 목요일이 광복절과 또 네. 8월 17일 100일 기념이 네. 나온 걸 반영해서 방송하는 네. 주간이라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기대가 됩니다. 아주 오늘 뭐 우리 노정열 방송인께서 노정열 씨께서 아주 뭐 또 개그까지 올려주시고 저 원래 MBC 7기 공채 개그맨입니다. 네.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도 해주시고 자 여러분 오늘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그 사진 거의 뭡니까 반지하에 가서 사진 찍어서 홍보 포스터로 이용했던 우리의 대통령 그 누굽니까 그 사람 윤석열 이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또 사건 사고 노정열 그리고 장윤주 변호사의 사건 사고까지 그 정치 하나 두부까지 했습니다. 저희들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8시에 찾아뵙고요. 우리 노정열 장윤주 변호사의 토크는 사건 본색은 다음 주 목요일날 저희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비가 아직도 좀 오는 것 같죠? 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폭우가 내리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저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